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애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묵었던 곳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숙소 네 곳을 북동남서 순으로 한 곳씩 준비해봤습니다. 북쪽 숙소부터 시작해볼게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고소한 커피향과 함께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숙소 타워하우스입니다. 주인분께서 커피 3시간짜리 공방도 진행하시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는 구석구석 주인 내외분들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소품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숙소 앞으로는 예쁘게 꾸며진 산책로와 주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야경 스팟이기도 한 도두봉이 있어서 산책하시기에 좋은 숙소입니다. 이번엔 동쪽의 동촌하우스입니다. 동쪽에서 숙소를 하나를 고르라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숙소 동촌하우스예요. 제주도에서 토속적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종달리라는 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산책을 하시다 보면 진정한 제주도 내음을 맡을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사장님들의 세심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만들어낸 인테리어 그리고 조식은 이 숙소의 얼굴이기도 한데요. 조식에서 제공되는 거의 95%는 수제로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다음 손님을 위해 선물을 서랍에 넣어두고 가는 마니또 문화 또한 마음이 따뜻한 제주여행에 한몫 거두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스트포레스트, 종달리엔 등 맛집들도 많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숙소에는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만 오픈하는 미니 찻집이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커피 맛과 차 맛을 제공하면서 아르바이트님과의 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역시 신라호텔을 빼고 논할 수가 없는데요. 가격은 역시나 좀 비싼 편이지만 신라호텔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특유의 분위기는 제주도의 신비함과 즐거움을 몇 배나 증폭시켜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걷는 호텔 앞쪽의 산책로가 정말 인품이고요. 밤에는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데요. 숙소 내부는 조금 앤티크하지만 전체적으로 품고 있는 신라호텔만의 분위기는 한번 들어가면 체크아웃하기가 너무나도 아쉽게 만들어줄 겁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여기 조식은 단연 최고인데요. 종류와 규모 면에서도 물론이거니와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팬프라이드 음식, 오믈렛, 각종 에피타이저, 디저트, 찌개류와 스프류 다 너무 맛있었는데요. 오게티가 하나 있다면 딤섬이 조금? 이 카페라떼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비주얼도 너무 아름답죠? 추가적으로 실내외 수영장과 운동시설도 깨끗하게 잘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신라호텔 리뷰에서 만나도록 해요. 다음은 서쪽, 푸르다 오션입니다. 서쪽에는 비교적 오션뷰 숙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푸르다 오션은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바다와 그 앞에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풍차들을 볼 수 있는 숙소입니다. 제가 머문 복층 숙소는 시원한 바다와 따뜻한 햇살은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위층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오션뷰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더군다나 키오스크에서 빌려주는 스노클링 장비로 앞바다에 나가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 고기들도 많고요. 파도도 좋아서 물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파도가 운전을 해주는 시스템이랄까? 원하시면 바베큐도 하실 수 있다네요. 특히나 서부는 다
다른 곳들보다 액티비티가 많아요. 덥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더워진 몸을 바다에서 스노클링으로 식혀보시는 게 어떤지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가 갔을 때는 10월 초였는데 아직까지도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괜찮은 수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북동남서순으로 숙소를 한 곳씩 추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하세요.